그러면서 와보셨네. 그동안에 예전부터 미디어 기획을 되게 다 안녕하세요. 성북구 주민기자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 김수희입니다.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하다 보니 평소에 신문 방송,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침 미디어 교육을 알게 돼서 신청했고 앵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인공 토토의 어릴 적 꿈을 심어준 사람은 마을의 작은 극장 영상기사 알프레도였습니다. 그에게 영상기 조작법을 배우며 꿈을 키웠던 토토는 성장하여 훌륭한 영화감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기자나 앵커의 꿈을 가지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기자의 꿈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주민기자 양성교육이 있어서 김혜경 주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는 다양한 마을이 있듯이 각양각색의 마을 미디어들이 활동하고 있다. 함께하는 성북마당이 주최하고 있는 시끌시끌 성북 이야기 4학기 주민기자 양성교육이 지난 5월 20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모집 마감 전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주민기자 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뉴스 기사 글쓰기와 동영상 촬영과 편집을 배웁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수강생들이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작품 시사회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강의가 저에게는 참 유익한 강의였고요.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자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심 그리고 사회의 어떤 진실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방법적인 면들을 좀 배우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사회에 좀 더 전달을 잘 하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주민기자로 활동을 해서 여러분과도 많이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주민기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마을방송 와보숑 주부 기자단과 시니어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마을에서 기자의 꿈을 펼치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기자 교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기자 김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판에서는 장애인 미디어 학교 오감만족 소통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감만족 소통 영상은 장애인들이 사진과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감만족 소통 영상이라고 해서 이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비장애인 교육에 비해서 장애인 교육,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반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훨씬 더 재밌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내가 찍은 사진, 또 내가 만든 영상, 또 내가 쓴 글, 또 내가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이런. 제가 예전부터 미디어 교육을 되게 받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인물 사진을 좀 많이 배워서 소셜 네트워크에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은퇴 후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행, 낚시, 텃밭 활동? 아니면 사진 찍기? 여기 은퇴 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준비하시는 정릉의 보이스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은퇴 후를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북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창단된 제1기 보이스 기자단은 올해 5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총 36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마치면 성북구 지역의 마을 소식들을 알려주는 보이스 기자로서 활동할 예정이며 기자단 활동뿐만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결하고자 합니다. 남자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 네, 집에서 무료하게 계시지 마시고 복지관에 오셔서 꼭 내가 기자가 아니더라도 좀 글쓰기 교육 받고 싶다, 사진 교육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은 글쓰기, 이 신문을 구성하고 짜임새 있게 쓰는 방법, 그걸 지금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거리를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좋은 점만 우리 신문에 반영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글 쓰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사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또 사진 찍는 것도 잘 가르쳐주시고. 보이스 기자단이잖아요. 이 보이스가 소년이란 뜻도 있지만 목소리란 뜻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정릉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성북구 서울시 전체로 나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교육받으셔서 멋진 보이스 기자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문구가 문득 떠오릅니다. 무언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항상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의 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기자 교육을 수료하기도 전에 앵커를 하게 되어서 조기 졸업한 느낌이 듭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기자 교육을 다 마치면 좀 더 능숙한 앵커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와보숑 뉴스를 마칩니다.